당신이 말한 대로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어요. 코튼과 스타필스 재계약 합시다. 2집 앨범은 스타필스에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. 이 정도면 방법이 되는 겁니까? 싫어요. 싫습니다. 표절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야. 저흰 스타필스랑 재계약 안 합니다. 용기를 내자는 거야. 1위하고 해체하는 게 목표니까요. 김재나. 곡 안 바꿀 거예요. 김재나. 마스 유닛하고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발표할 겁니다. 그치만 곡을 안 바꾸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? 좋아. 하자.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마스 유닛이랑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발표해. 뭐? 하지만 시간이 부족할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니야. 밤잠 안 자고 미친년 널뛰듯이 준비해야겠네. 진검 승부네. 그래! 어? 좋아! 한번 해보자, 마스 이것들아! 이 고약의 미친 누나들 맛 좀 보여줘야지! 아, 근데 진짜 첫 사태 개 황당하겠다, 어? 아, 나 진짜 이 미친 여자들! 어떡할 거야! 부러진 나무로 강을 건널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. 이번에도 그쪽으로 배팅해보려고요. 페어플레이만 약속해주신다면 대표님은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남으실 수 있습니다. 이해를 할 수가 없네.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야? 현실에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잖아! 아무리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세상이라지만 그렇다고 순순히 눈뜨고 코베일 순 없어서요. 찍소린 해봐야지.